네,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4월 27일자 기사예요. 라파 공격 막아라.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위한 막판 협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파와 국경이 닿는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연이어 접촉해 휴전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윌스트리트는 저널 외신에 따르면 아바스 카멜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끄는 협상 대표단은 26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헤르지 할레비 군 참모총장과 하지 하네바 국가안보보좌관, 로넨 바르 신베르 국장 등을 만나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 이게 서로가 좀 양보를 해서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하마스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안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정하는 동시에 라파 공격을 철회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이스라엘 측은 자국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현재 가자 지구의 어린이 여성 노인과 부상당한 인질 또 33명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6주간 휴전을 하는 대신에 이들을 석방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이집트 측에 말했다고 이집트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하마스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임시 휴전을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는 영구 휴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전쟁에 지쳐 있어요. 이스라엘은 휴전하자라고, 하마스는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잘만 하면 휴전이 성사될 수도 있겠네요. 주변국이 이제 이집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그런 국가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휴전 협상과 관련한 이스라엘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시온주의자, 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가 봐요. 시온주의자의 공식 반응을 접수했다며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입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무산돼 버리면 이제 엄청난 살상 공격이 시작되겠죠. 거기가 인명이 엄청나게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방송된 MSNBC 인터뷰 협상에서 새로운 동력과 활기가 있다고 본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내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도 애를 쓰네요, 이제. 전쟁을 좀 멈춰야지 미국도 편하죠. 지구촌이 편하고 3차 전쟁으로 발발하고 서로 흥분한 나머지 핵이라도 던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가자지구 중북부가 쑥대밭이 되면서 남쪽 끄트머리 라파에 몰린 피난민은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전을 벌일 경우 큰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전쟁은 서로에게 파괴만 남을 뿐이에요. 그 계속 지속될수록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 상처뿐이죠. 주변국에서 협상하도록 만류하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이집트나 카타르나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참,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보죠. 그것도 마땅한 중재자가 없어요. 중국이 중재를 할것 같지도 않고, 뭐, 미국의 말을 들을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참,
딱해요. 중앙일보 2024년도 4월 27일자 기사. 라파 공격 막아라.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위한 막판 협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